오. 이거는 대가리차 팍 가먹어도 되겠다. 아저씨 팍팍 가드려라. 야, 여보. 대가리차 크다 이거는. 뼈도 많이 나오겠어. 진짜 크다. 아, 거의 한 1m 되는 거야, 1m? 얼마인지 재봤어? 차가 없지. 1m는 아니고 한 60cm, 70cm. 네, 60cm는 넘지. 이게 우리 60cm 자, 여보, 이만하잖아. 여기 도마에서 시작해서 한 30cm 자. 이만하고 60cm, 한 70cm 될 것 같은데? 부자, 한 8인치 되겠다. 28인치? 28인치 넘겠어. 인치로? 30인치 될 것 같은데, 기분에? 어, 비 온다.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하나 빨리 마지막 뜨자. 빨리 뜨자. 봐봐. 우와, 대박이다, 이거 완전. 자기야, 저기 있는 파리띠에 갔어. 가구들은 먹여야 되나? 뭐 애들이 뭘 먹어 이거를. 어른들이 먹어야지. 야, 우산 갖고 와야 되겠다. 우산 피운다 피운다. 가구들은 살아. 아, 도마가 모자르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좀 비디오 카메라로 좀 찍어놓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아, 지금 찍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잘해야 찍어야지.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피 나오고 그러면 쪽팔릴 텐데. 피 안 나게 떠야 잘 뜨는 건데. 이게 몇 인치야 지금? 한 30인치 되는 것 같은데? 10인치? 지금이네? 한 10인치 안 되려나? 한 20, 한 7, 8인치 될 것 같아요. 야, 여기 오니까 모기가 많네. 저쪽에는 아까 모기 없구나. 돌 옆에다. 야, 이거 먹고 나면 4시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일 저 11시, 12시 낮에 우리 다 퍼져서 자야 되겠다. 이것들 나라서 지금 닭죽 있으니까 퍼먹든지 말든지. 미셸이 퍼줄거나 애들을? 미셸은 먹고도 남아. 우리 한섭이 친섭이 있잖아. 걔네들은 먹고도 남아. 미셸은 집에서도 지가 볶음밥 같은 것만 해서 형준이도 주고 말이야. 이야, 다 컸다. 이건 확실히, 참 강해서 저 정도 클라면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 거야? 그러게. 그치? 야, 이거 사골 끓여도 되겠다. 아저씨 사골 좀 끓여드려라, 야. 아까부터 저거 하시는데. 이거 들고. 아, 장어, 나 이렇게 큰 거 말이지. 이렇게 크잖아, 이거. 엄청 크지. 진짜 크라, 이거. 몇 인분 나오겠다. 바다장어는 엄청 크지. 아저씨 저거 강해서 잡았어. 아니 말고 내가 말한 장어가 바다장어라서 했지. 이렇게 크다 그래. 바다장어는 굉장히 크다고. 도마가 짧아. 그 장어는 근데 저 정도면 엄청난 거야. 아까 같이 전부 다 짧게. 요즘... 왜요? 잡아요? 집을 잡아야 되는데 손으로 이게... 잡을 사람 없어. 자기야, 이제 그만 찍어. 그만 찍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끝까지 찍어야지. 이왕 찍었던 거. 됐어요 안 해도. 유튜브에 올릴 건데. 가만있어 봐. 치킨 아까 드실 때 다 익었죠? 예. 다 익었죠? 뼈만 이만해. 이야. 뼈만. 내일 아침 비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 다 익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바다에서 잡아는 줄 알고. 뭐라? 이게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웨스트 입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잡아. 바다 잡으라고 오해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산을 한번 찍어야 돼.
이거랑 비교해. 어우, 칼도 안 들어. 칼도 안 먹어. 이거 뼈다고 너무 진짜 크다. 내가 그때 큰 거 잡았다 했더니 그거는 잽도 안 된다. 야. 벨트 사이즈다. 야. 이야, 벨트 나오겠다 이거. 벨트 한번 매보시지요. 장어 벨트. 뜬 것만. 뜬 것만은. 오, 예술이야. 뜬 것만이면. 아, 됐어. 무슨 선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저 발 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어, 이렇게 많아. 실컷 먹자, 우리끼리. 우리 실컷 먹어, 오늘? 절대 아무도 못 먹어. 이거 먹고 절대 설사하지 마요. 설사하면 꽝이에요. 얘 매기 버리지, 뭐. 아니야, 매운탕.